가볼게 하는데. 네네. 빠미지로 가볼게요. 빰? 아우, 네, 좋습니다. 에이샤. 으이. 으이. 에이샤. 으이. 아, 아무것도 할 게 없어. 우와. 막 위에서 눌러버리니까. 아, 관절이. 야, 이거 진짜 경험이 없으면 진짜 아무것도 없어. 의정부 동현철 동호역에서 내리셔서 신곡동 주민센터 쪽으로 오십니다가 동호역에 오시면 바로 봅니다. 동호역에서는 걸었던 한 3분? 5분 거리. 그것도 좋아하거든요. 잘한다 잘한다 보다. 그냥 재밌게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 게 좋지. 그렇지. 그렇지. 일단 개인 간의 대화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이제 자세 교정이라는 거지. 내놈. 엔지 엔지. 똑바로 못할까?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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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고생하셨어. 고생하셨어. 오늘 운동 끝났나봐요. 열심히요. 네? 잘 지냈습니다. 예, 예. 아,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지금 수업 끝나신 거예요? 네. 아, 좀 더 일찍 올 걸. 네, 근데 운동하는 거 좀 보고 그런 좋은데. 그러니까요. 네. 이제 링고. 링링 이제. 예. 네. 이게 무에타이 킥복싱 체육관 제가 알던 그런 느낌하고 되게 다르게 분위기도 되게 이렇게 샤방샤방한 느낌이 나요. 뭐 이렇게 정리전도 잘 돼 있고 뭐 흔히 체육관에서 나는 땀 냄새 그런 게 전혀 없어요. 너무 이렇게 잘 정리도 돼 있고 분위기도 굉장히 좋고. 체육관의 상징인 거죠. 네. 근데 되게 관리가 잘 되는 것 같아요. 다 쓴 것 같아요. 아, 그럼요. 이거 다 늘. 네. 깔끔하게 청소하고. 체육관의 생명. 상징. 근데 여기가 그때 이관이라고 했어요. 네. 이관? 그럼 원래 이관은? 네, 이제 결혼한 제자한테. 네, 네. 이제 잘 먹고 살으라고. 오. 지금 좋아요. 너무 깔끔해서 지금 깜짝 놀랐어요. 그런 건 용납이 안 됩니다. 더럽고 냄새나는. 성격인가요? 아, 그렇죠. 야. 외모는 그렇지 않은데. 어, 네. 오, 관장님 풀 수 있어요? 아, 네. 코리아 메타의 신인왕. 그때 이제 미드급 신화 처음 했었고요. 그 다음에 다음 연대 국제역지 무대연맹이라는 곳에서 미드급 챔피언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일본에서는 일본 MA 킥복싱협회 랭킹 1위 갔었고요. 또 국제 킥복싱 연맹 헤비급 챔피언했었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K1전 우승했었고 그 다음 뭐 여기저기 짜잘한데 나가서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고. 저희 옷이 너무 잘 어울리는 거 아니에요? 잘 맞으세요? 네. 딱 좋은 거 같은데. 그 스펙트럼이 너무 넓어요. 운동도 잘하고 무슨 시합 프로모션도 하고 시합 주최도 하고 뭐 편집도 하고. 일단 맞다, 과장님 또 옷도 저기 하시잖아요. 네, 제가 그 고릴라 피플이라고 네. 자그마한 단체복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네. 체육관들 거의 위주로 해서 네. 야구잠바, 티셔츠, 뭐 트레이닝, 네. 바람막이 등등 여러 가지 디자인을 해서 판매를 하고. 그럼 뭐 종목에 상관없이 그냥 단체 옷을 다 맞춰서 그렇죠. 하신 거예요? 네, 다 하고 있습니다. 고릴라 피플에서 특별 제작. 네, 네. 아니, 좋은 것 같아요. 거의 발 들고 올리는 거나 네. 선수 아닌 다음에야 편하게 운동하는 게 선수도 그 입고 저도 아 그래요? 저도 입고 할 거야. 아 똑같은 거예요? 네. 네 똑같은 거네. 중요한 느낌이 네. 체육관의 자랑. 네. 이센터, 이센터. 이거요? 네. 아, 이거 보기에도 단단해 보이는데? 와우. 우와. 진짜 헤비백이네요. 우와.
아, 이 훈련 안 된 사람들은 그냥 하면, 와, 이 풀로 못 때릴 것 같아요. 근데, 우와! 역시, 예. 관장을 딱 세 번까지만. 예, 아, 저는 그렇게 풀로 못 찰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장비를 투자하는데, 뭐, 이렇게, 돈을 아끼지 않습니다. 뭐, 캐틀벨도 있고요. 짐스틱 폼롤러, 그리고 뭐 TRX부터 해서, 기본적으로 맨손으로 그리고 또는 이제 가벼운 중량 운동을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거의 다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관장이 재미있게 운동을 가르치고자 하는 마인드? 이게. 야, 사우스포도 오토도스 기본적으로는 네네. 약간 다리를 어깨 넓이로 약간 벌린 상태에서 한 걸음을 뒤로 빼는데 네네. 타 무드가 좀 다르게 몸이 한쪽으로 기울어지거나 그게 아니라 이제 상대방하고 정면을 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이제 발을 위주로 쓰는 요술이기도 하지만 손도 같이 써야 되기 때문에 네네. 한쪽으로 쳐서 한쪽으로 하게 되면은 한쪽이 죽잖아요. 네네. 그래서 정면을 이용해서 훈련을 하고 다리하고 거리는 자기 한복 정도 그래서 자기 어깨나 무게를 유지한 상태에서 네. 가볍게 무릎에 텐션을 항상 줘야 된다. 하나 둘 이 리듬이 사실은 뭉쳐하다 튀겨나오는 비슷해요. 네, 지금 이제 기본적으로 스탠스가 태견도 이렇게 약간 정면 무술이잖아요. 그쵸. 네, 정면 무술인데 이제 기본적으로 태견은 이 정면에서 이렇게 앞으로 나온 스텝이라면 이건 살짝 뒤로 뺀 상태에서 네, 정면을 본다는 거는 비슷한 건데 무에타이나 킥복싱 계열들의 발차기들은 태권도랑 다르게 무릎을 봐서 빵 무릎을 차는 스텝으로 차기보다도 물론 이제 그렇게 차시는 분들인데 허리가 깊게 들어가서 허리에 회전적으로 마치 몸무게를 흔들듯이 쑥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느낌으로 차야 돼요. 그럴 때는 무릎을 다 피고 차는 것보다는 가볍게 구부려서 허리에 회전을 넣어서 쿵 들어가는 그렇죠. 이때 이 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첫 번째 제약선으로 나가는 추진력, 순간적인 발목의 탄력, 툭! 들어올면서, 그 다음에 회전력. 와우! 그렇죠. 근데 이제, 아까도 막으니까. 기본적인 강화인데, 태권도나 이런 것처럼 발등으로 차는 무술을 손으로 막을 수는 있는데, 물론 무에타이나 킥복싱도 손으로 막을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정강이를 정강이끼리 까서 막는다. 미들킥을 쏘면 푹 들어서 막는데 이 미들킥을 가져간 하이킥일 수가 있기 때문에 가드를 올리고 그리고 찼을 때 쳐보세요. 그냥 앞으로 이렇게 들어올리면 내 근육이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강이는 정강이끼리 까막는다는 개념으로 약간 틀어서 퉁. 그리고 이 축이 되는 자리가 허리를 받쳐주면서 밀어준다는 개념으로 딱 힘이 들어가야지 쳐보세요. 힘이 없어서 올리면 안 돼. 그렇죠. 네. 정코로. 오, 예, 그 복싱 스파링 할 때는 그 링에 한 번씩 올라왔었는데 뭔가 손발을 같이 쓰고 이런 스파링으로 한다고 이렇게 올라오니까 되게 이게 심장이 쿵쾅쿵쾅쿵쾅. 아니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즐긴다고 생각하시고 실제로도 즐길 수 있게 재밌게 하신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긴장을 해서 세게 치는 순간 그거는 뭐 싸움 내지 시합이 되는 건데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로 춤을 춘다 이 사람하고 나하고 조화를 맞춰본다 기술을 맞춰본다 이런 마음으로 올라와서 하면은 누구나 다 즐겁게 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우리 잘 많이 배워보겠습니다. 눌려버리니까 아무것도 못하겠네.
야, 역시 손발 콤비네이션에서 이게 거리가 완전히 달라져 버리니까 할 수 있는 게 없네요. 이번에 이제 스파링 가볼게 하는데, 네네, 빠미지로 가볼게요. 빵? 아우, 네, 좋습니다. 아무것도 할 게 없어. 우와, 막 위에서 눌러버리니까, 아, 관절이, 야, 이 진짜 경험이 없으면 진짜 아무것도 못하겠는데요? 근데 이제 요즘에 이게 네. 이제 이런 빰이라고 하는 기술을 많이 가르치는 체육관들이 없어요. 네. 전문적인 선수 아니면은 네. 시합 준비한 선수들 아니면은 일단은 많이 힘들어하고 네. 또 이제 목이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네. 이제 그리고 좀 시합 선수 자체도 빰을 안 좋아하는 시합들이 많았어요. 네. 그런 이유로. 아, 제가 그래도 나름 이렇게 뭐 무술을 많이 하는 사람들하고 견주기를 많이 해봤는데 이렇게 아무 생각이 안 들고 막 이게 완전히 시야의 사각에서 다 들어와 버리니까 그렇죠. 팔꿈치나 무릎에 들어가면은 네. 상대방한테 큰 타격을 입고 아, 팔꿈치는 좀 너무 위험하니까 조금만 더 해가지고 무릎까지 좀 느껴보고 싶거든요. 뭐 무에타이 뭐 그냥 그 라이트 스파링이었지만 어떤 관장님의 내공 네, 그것도 내공도 내공이고 특히나 빰 그 상태에서 네, 들어오니까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의지하고 밸런스하고 리듬이 무술을 가장 기본으로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그거에 있어서는 아주 좋으시고 근데 이제 무에타이나 킥복싱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기화된 운동이었고 예법은 예법 이제 결련 택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룰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반대로 제가 택견 시합을 나왔을 때는 그렇게 뭐 열심히 싸웠지만 언제나 끝에 가서 졌던 이유가 익숙하지가 않아서 아직 마스터 그러니까 우리 황 선생님은 여기 익숙하지 않을 뿐이지 조금만 조개통으로 오셔도 아주 훌륭한 지도자가 되실 거라고. 손도 가볍게 이렇게 해주면서 아까 그 상황에서 네 가볍게 맞죠? 네. 네네. 자, 그렇죠. 네. 기본적으로 네. 제가 느낄 때 태기질은 네. 손으로 잡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무에타이에서는 빰을 할 때 네. 상대방이 이제 잡으려고 하잖아요. 네. 이렇게 올라가 보면 태기질 어떻게 돼요? 무릎으로. 네. 그러니까 얘를 놓치면 안 돼. 이렇게 되면 안 되고 네. 들어가면 그래도 잡아야 됩니다. 네. 어려워. 네. 아, 감사합니다. 네. 으쌰. 으쌰. 얘 잡히면 안 돼. 네. 하고 들어와야지. 네. 라고 하면은 네. 다 날라다녀요. 대굴대굴. 네. 근데 이제 태기질도 하시고 그래서 네. 밸런스가 좋다는 게 그거예요. 잘 안 쓰러지시고 그래도 버티시잖아요. 타격이나 이런 무릎타이나 이런 별도로 좀 더 배우셔야겠지만 네. 그렇게 되면 지금 어쨌든 밸런스가 굉장히 좋은 상태여서 어떤 걸 하든 빨리 배울 수 있어요. 아, 그 뭔가 이렇게 계속 뭐 맞고 넘어지고 하는데도 제 얼굴 표정 보이지 네. 않으세요? 신나는 게 보이지 않으세요? 뭐 진짜 처음 운동할 때 뭔가 신기한 거 발견했을 때 그 느낌이 너무 좋아요. 네. 아, 오늘 진짜 사실 너무 좋아요. 아, 와, 저는 그래서 그만할래요.
맨 처음 운동 시작해서 정말 막 이렇게 수준이 엄청나게 차이 나는 사부님하고 처음 스파링 할 때 막 그런 느낌이거든요. 아니 진짜로 제가 그 이거 기술 한번 추천 강연 좀 부탁드릴게요. 아니요. 네. 저보다 잘하는 사람 엄청 많은데. 아니 관장님한테. 네. 아 오늘. 감사합니다. 네. 아 관장님 오늘 진짜 너무 짱이었어요. 아 진짜 좋았어요. 그런 식으로 좀 진행할 것 같아요. 알겠어, 너무 좋은데. 아, 네. 쉬. 아!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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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